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일은 미국 입양의 날입니다. 지난해에만 미국 내 400개의 도시에서 4,700명의 어린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는데요. 매년 입양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인 어린이들이 입양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로사 씨는 몇 년 전 첫째 아들 로건을 입양했습니다. 이후 같은 부모로부터 둘째를 입양했고 로사 씨의 친딸도 오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를 입양했습니다. 딸과 함께 이 네 남매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Oh yes, very happy. And we just moved into a big huge house with six bedrooms so that we could raise all the children together. 내일 미국 입양의 날을 앞두고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는 오늘 238명의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입양을 하는 부모도 새로운 부모를 만난 아이들도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아동보호국 6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았습니다. It's just a great day because being part of a forever family means they'll always have someone there to support them, help them with health, education, help them as they grow older. It means all the difference.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오늘 입양의 날 행사에서 한인은커녕 아시안의 입양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전체 3만 4천여 명 중 아시안 어린이 수는 652명입니다. 이 중 한인들의 수도 70여 명이나 됩니다. 한인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문화적 차이로 위탁시설을 떠도는 사실상 두 번 버림받는 꼴입니다. 3년 전부터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41명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가정이 실제 아동보호국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중 12명의 아이들은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서서히 아시안들의 입양이나 위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일 것입니다.